출입문을 철문으로 안 하고 여기 있는 이 버려졌던 이 문을 여기다 사용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이거를 박아서 이 두 짝의 문을 여기다 걸면은 딱 맞습니다. 눈비가 맞아서 부패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싹 한번 닦아내고 칠을 한번 다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바깥 문에 샤시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두 짝인데 하나를 어제 깨먹었어요. 사이즈도 조금 키가 작고 그래서 이중문으로 활용하고 이 나무문을 밖에다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문짝이 서로 가운데 와서 만나서 정제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굵은 선이 두 문짝이 만나는 센터입니다. 그래서 이 앞에다 로라가 와서 탁 정지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고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정지하는 부분에 밑에다 앞쪽에 있는 선에 피스를 살짝 박고 뒤쪽에 있는 선에 피스를 살짝 박아서 보면은 살짝 방지턱을 넘은 다음에 정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. 이쪽 문도 싹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딱 만날 수 있을 겁니다.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어가려면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. 잘라내서 볼처럼 둥글게 만들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다 박는 게 아니고 이만큼만 조금만 이만큼만 올라오게 한 1mm나 이 정도만 올라오게 하면 살짝 부드럽게 넘어와서 딱 쓸 것 같습니다. 밑에다 피스를 이렇게 두 개를 박았습니다. 자,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는 약간 올라왔고 하나는 좀 더 올라왔습니다. 문을 닫아볼까요? 딱 그 홈 안에 들어왔습니다. 앞에 큰 거에 탁 걸려서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고 낮은 피스 위로는 방지턱 역할을 해서 탁 넘어와서 씁니다. 아, 아주 좋아요. 이쪽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요 박아놓은 것 때문에 더 이상은 넘어오진 않네요.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이렇게 잘라놓은 피스를 박으면 됩니다. 살짝만 박으면 한번 볼까요? 아, 너무 많이 박았나 보네요. 오케이, 넘어갔어요. 멋져요.
딱 붙었죠?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. 뒤로 밀려나지 않게 하려면 방지턱을 조금만 높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스토퍼를 해놓으니까 문이 움직이지도 않고 바닥에 커다란 스토퍼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아주 좋습니다. 바닥에다가 문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토퍼를 박아놨다면 이 가운데에 발에 걸리고 해서 아주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없이 중앙에다 스토퍼하고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멋진 문이 됩니다.